지금 한일 경제 전쟁 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우리 에너지 쪽은 어떻습니까? 한일 경제 전쟁 쪽의 네.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급받고 있을 것인가 뭐 하는 부분인데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석유 제품이라고 해서 네. 원유가 아니고 원유를 갖고 와서 휘발유, 그 디젤, 제트유 이렇게 만드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수입한 그 석유 제품류는 네네. 한 8억 달러 정도 되지만 네. 그 똑같은 해에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한 석유 제품은 그거보다 한 5배가 넘는 52억 달러를 수출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의존도가 거의 1% 미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하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시설, 특히 발전 설비 같은 부분에서 부품들이 이제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검토해 보면은 대체가 가능하고 또 그 자체도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인들이 쓰고 있는 설비 중에서 일본에서부터 갖고 오는 것이 대략 한 1%도 아닌 0.4%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이 온화 에너지 쪽이 사실은 엄중한 네. 계절인데 다행히 일본 쪽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네. 왜 그럴까요? 저 발전 공기업들이 네. 한일 경제전쟁 이후에 무슨 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네. 굉장히 지금 뭐 긴급한 대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그럼 괜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네. 혹시라도 발전이라든가 또는 천연가스 수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네. 일정 작은 부품들이 일본에서 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한번 목록화하고 네. 그것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네.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네. 사실 수소경제 얘기를 지금 언제부터가 지금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수소경제 쪽에 꽤 앞서가고 있다면서요? 앞서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2011년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한 30%까지 이제 차지했다가 원전 가동률을 제로까지 떨어뜨려서 요즘은 이제 올리고는 있지만 그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굉장히 급선무였기 때문에 다급하게 찾았겠죠. 네. 네, 그 차원에서 이제 수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수소가 갖고 있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수소를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 하이드로젠 또는 그린 하이드로젠에서 하나는 그레이라는 건 이제 회색 수소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화석 에너지 특히 뭐 LNG라든가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하거나 석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은 역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통해서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면은 그것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출하지 않고도 네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수소를 소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우리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국한되어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부분에 확대해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소비 부분에서 수소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서가야 되고 네. 또 그거와 함께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생산과 소비 사이에 있는 또 수송과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소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네, 것이고 네. 한일의 갈등도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갈등이 빨리 해소돼서 같이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협력, 민간 부분 이런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좀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에너지 빈국이거든요. 네네. 어떤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뭐 나름 굉장히 큰 방향으로 이제 그쪽을 가고는 있는데 네. 왜 지난 이제 벌써 이 정부 들어서 한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께서는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 네. 왜 이렇게 그동안에 시끄러웠던 겁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과정이었나요? 일단 방법론과 수단과 속도에 있어서의 이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네. 저는 지난 한 1, 2년 동안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좀 듣고 접하면서 절충해가는 그런 시간이 네.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목표는 3020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거는 뭐냐면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에 한 20%를 2030년까지는 달성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했고 그거 관련해서 올 한 해 목표를 세운 게 있는데 우리가 연도별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그러면 다 외국에서부터 사와서 네. 우리 기업한테 이게 정말 플러스 되는 게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태양광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중국에서 다 사들고 그렇죠. 그게 태양광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사온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 그 태양광 모듈의 국산화율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단지 하나 이제 풍력 터빈은 6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조금 더 국산화율을 올리는 부분이 필요하고 네. 또 한간에 보면은 우리가 국토가 작은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다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데 건물의 옥상 그리고 간척지 전략적으로 입지를 하면은 초기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또 하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되는 게 이제 수용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대한다고 하니까 태양광 설치하면은 마치 무슨 떼돈을 버는 것처럼 설치만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돈을 그냥 꼬박꼬박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태양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사업 추구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인지를 해서 이익공유제라고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나눠가는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면은 미니 태양광 단순히 소비자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작은 양이지만 공급도 할 수 있는 소비와 공급이 같이 가는 그래서 신조어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슈머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의 전환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묻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일반 저 국민들께서 네.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원에 대한 또 한 번의 공부와 고민을 하는 기간이 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은 하여튼 옳다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네, 저는 국제적으로도 이게 대세고 지금 속도도 그러면 대체로 지금 무난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해 가면서 하는 그런 네.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게 한전의 네. 큰 대규모의 이제 적자입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결국은 다 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 적자를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탓이다. 뭐 100% 다 그렇다고 하진 못하더라도 대부분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뭐, 틀린 말 아닐까요? 아니죠. 네. 그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어떤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하고 한전의 적자는 직접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가 얘기한 탈원전 정책은 기존의 오래된 원자력
원자력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는 기존의 계획된 거에 의해서 계속 지어지고 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신규 발전을 안 짓겠다고 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2025년 이후에나 이제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지금 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원자력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도 그렇죠.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가 인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안전을 더 진검 예방 진단을 더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 측면에서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졌던 거고 떨어진 게 바로 직접적으로 한전의 이제 어떤 적자의 요소를 준 건데 안전을 강화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그것은 이 에너지 전환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원자력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에서는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거와 함께 또 하나 원자력의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석탄 발전이라는 것을 더 값싸니까 많이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석탄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동률을 낮추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LNG 발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작년에 유가가 오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네. 그 유가로 인해서 LNG, 그러니까 발전용 LNG 단가가 또 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한전의 적자폭이 이제 커진 거고 114조 원의 한전의 누적 부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죠.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기 요금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안전에 대한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하시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요인을 또 반영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여름에도 대체로 누진제 적용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뭐 그게 큰 영향을 안 받고 지나가서 좋긴 합니다만 그게 결국은 누적 부채로 쌓이고 있고 그게 언젠간 다 국민 부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은 결코 뭐 어떻게 보면 정직한 정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지금 다시 올라가서 예년 수준으로 올라가서 네. 지금 한 84%까지 가동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한전의 적자 부분은 조금씩 이제 메워질 것 같은 부분이 있고 네. 단지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누진제 요금을 완화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 어떤 행복권이라든가 또는 폭염을 대비해서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완화만 할 때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그 전기 요금 개편 로드맵 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에 따르면은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원가보다도 낮게 가기보다는 네. 조금 더 현실화해서 네, 네. 일정 부분 소비자로 하여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